처치를 쓴 문장을 나도 자주 봤습니다. 그것은 영문법적으로 학자들이 제발 그렇게 쓰지 말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글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없을 때는 so나 therefore를 써야 되고 명사가 있을 때만 as such. 근데 명사 있을 때는 as such 아니고 so such로 다 쓸 수가 있어. 근데 as such는 꼭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 확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He was biased and so unreliable. 그는 편견이 심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다. I got hungry, so I made sandwich. 나는 배고팠다. 그래서 샌드위치 만들었다. 이 접속사다. 이것이 접속사. So가 접속사 아니면 and와 함께 다닐 수 있고, so 혼자 단독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s-such는 말이죠. 앞에 명사에서 I'm an English teacher. 나는 영어 교사다. as-such 그러므로 말은 영어 교사임으로 이렇게 말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배고픔으로 그래야 되는데 배고픔이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는 as such를 쓰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as such를 쓴 글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이 혹시 이 대목에 as such가 나와 있는 책은 많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문법책은 한국 문법책 없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런데 영어 문장을 보면 이 자리에 as such를 쓴 글이 가끔씩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다 틀렸다. 나는 영어교사다. 그러므로 I hate to see grammatical errors. 나는 문법적 오류를 보는 게 싫다. 보고 싶지 않다. Hawaii has an ideal. 도안이 Hawaii는 이상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가 이상적인 기후를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적인 기후를 갖고 있음으로 전체를 가리키지. 그래서 이 자리에 as such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it is not surprising that it has become a tourist paradise. 그것이 관광객의 낙원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와이는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1년 내내 21도에서 23도입니다. 항상 이 무지개를 자연세계에서 맨날 무지개를 볼 수가 있어요. 금방 비가 와도 바로 말라버려요. 화산이기 때문에 바로 말라. 그리고 집에서 언제나 생수를 바로 그냥 틀면 그게 생수입니다. 그게 틀면 바로 생수야. 그게 집에 나오는 수돗물이 생수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가 화산석이어가지고 물이 다 걸러져서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꽃 1년 내내 꽃이 보통 3번 핍니다. 한 번에 하나의 꽃이 폈다 지고 나서 다시 피우고 피고 지고 또 피우고 이렇게 사방 둘러봐도 꽃투석입니다. 1년 내내 21도, 23도. 덥지도, 춥지도, 항상 봄입니다. 가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가볍게 또 말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는 편견이 있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었다. He was biased and unreliable and so unreliable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배고팠다. I was hungry. So I made a sandwich. 하면 되겠습니다. I'm an English teacher and as such. 이렇게 돼요. And as such, I hate to see grammatical errors. Hawaii has an ideal climate and so it is not surprising that it has become a tourist paradise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us, so도 그래서, thus도 그래서, thus는, so는 접속사로 쓰죠. thus는 부사로만 돼. 부사로만 사용되므로 문장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us는 꼭 접속사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 빼고 싶어? 그러면 분사가 돼야 돼. 접속사가 빠지면 분사가 돼야 된다.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연결할 수 없으므로 꼭 접속사와 함께 씁니다. 접속사가 빠지면 분사가 됩니다. 자,
하나씩 보죠. He worked hard and then succeeded.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내 여기가 and does가 되죠. They plan to reduce staff. 그들은 직원을 감축한 다음 감축해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을 하였다. They plan to reduce staff and thus to cut costs. 직원입니다. 직원을 줄여서 비용을 줄일 계획을 하였다. The oil producers will raise prices. 산업국들이죠. 오일 생산국들이 값을 올려서 그들의 이익을 높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왜 ing냐? 접속사 없으니까 분사가 될 것입니다. 이 산업국들은 개인사로 쓰거든. 이거 증명이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접속사 없으면 분사가 됩니다. The oil producers will raise prices, thus increasing their profits. 오일 산업들은 기름값을 올려서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려 한다. Exercise made us more hungry. 운동은 우리를 더 배고프게 했다. 그래서 카마 찍고 부사니까 카마를 꼭 찍어야 돼. 왜냐면 접속사 아니기 때문에 but 다음에 카마 있으면 안 되잖아. but 다음에 카마 있으면 안 돼. because 다음에 카마 있으면 안 되죠. 왜? 접속사니까. 근데 이거 부사거든. 그래서 카마 붙여야 돼. 그래서 our food supplies ran out. 우리의 식량 공급이 바닥났다. 이게 바닥났다. 자, 운동은 우리를 더 배고프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식량 공급, 음식 공급이 다 바닥나 버렸다. 운동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었다. 운동 우리를 더라는 말이 빠진 더 배고프게 만들었다. 더라는 말이 빠졌어요, 여러분이. 더 배고프게 만들었다. 더라는 말이 우리를 더 배고프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식량 공급이 다 바닥나 버렸다. 자, 이 더스는 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카마가 있어야 된다.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접속사 대신에 세미콜론을 썼습니다. 역시 여기 접속사 뭐야 그 and를 넣고 더스를 넣는데 이때는 또 카마가 빠집니다. 이거 관찰해야 됩니다. 이거 나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몰라. 왜냐면 다 기억하기 힘들어. 다 기억 힘들어. 그래서 and가 있으면 카마 일단은 붙여야 돼. 왜냐하면 좌우에 주어 동사가 또 되면 하마는 일단 붙입니다. 그런데 does 다음에는 and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does에다는 하마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전부 기억 안 나는 것이 쉽습니까? 나도 이게 다 기억 못해. 해석만 잘하는 거지. 우리가 말할 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이거 보면서 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 가볍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성공했다. He worked hard and succeeded. And 다음에 이제 thus and thus he succeeded and thus succeeded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직원을 감축하려고 하고 따라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을 했다. They plan to reduce debt and thus to cut costs 하면 되겠습니다. The oil producers will raise prices, thus increasing their profits 하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우리를 더 배고프게 만들었다. Exercise made us more hungry, and thus our food supplies ran out 하면 되겠습니다. 말할 때는 좀 더 자유롭죠. 감은 없어야 돼. 없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두 페이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초래하다, cause, liver failure, 간이 실패했네, 간 부전, 간 작동이 실패합니다. 간 부전, purse, 지갑. 역시 이 펄스가 지갑은 지갑인데 여성용 손지갑, 여성용 청안 여성용 지갑.
expensive 비싼. Get a pay raise 봉급 인상을 받다. Get a pay raise. Refrigerator 냉장고. 영식으로 refrigerator 영국식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frigerator. 자, 뭐야? 어떻게 됐습니까? Refrigerator. 여기서 refrigerator. A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Refrigerator. 영어식 refrigerator. 영어식은 T를 강하게 하면서 R 발음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있는 중 on decrease in time for 시간에 맞춰서 comfortable 이 빨리 할 때 R 발음이 거의 사라져요. comfortable 이런 식으로 comfortable. Run out of 바닷가다. 아까 run out 바닷가다 했었죠. Our food supplies ran out 그랬죠. 근데 ran out 다음에 of 오면 이제 무엇이 바닷났는지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Look for 찾다. Set 짐 싸다. Fire 해고하다. 짐 싸다. 짐 싸거나 할 때 set입니다. 그래서 해고하다 해고야. As a result 그 결과 go on strike. Go on 다음에 of가 붙어도 됩니다. Go on a strike 이렇게 파업하다. Novelist 소설가, Essayist 수필가, Essayist, Playwright 극작가, Poet 시인, 시인 중에서도 남자 시인이 되겠습니다. Distinguished 저명한 유명한, Scholar 학자, However 그러나, Agree to 하기로 동의하다, 하기로 합의하다, Carry out 실행하다. 열심히 따라오고 있죠? 예, 이 실행하 더욱이 아주 많아요. 한 20개 돼. 지문 감으셨대요. 아주 많아요. Full review. 완전 재검토. Pay. 보수. 아까 그 get a pay raise 있었죠? 이 보수. 이 보수야. 이 pay가 보수라는 뜻이다. Conditions. 조건. Drop in sales. 판매고 하락. Mainly 주로 due to 때문이다. Factor 요인. 이 보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수 빼버려요. 다음 시간에 보수 빼버리고 다음 시간 아니라 다음 보수 빼버려. 여기다 비디오 투 오인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더 가르쳐 하나라도 도움이 되겠고 비 오인 투 듀 투 비 스케줄 투 스포츠 아니 비 오인 투 투 해가지고 비 오인 투 듀 투 비 코스 바이 리서티도 아주 많은데 일단 여기다 비 오인 투 듀 오인투를 하나 써놔야 되겠다. 저거 빼고. 자, 그러면 hence 아까 so, thus, hence 그랬습니다. so는 접속사입니다. thus는 접속부사. hence도 접속부사. hence도 우리 학생들 hence를 잘 모를 거야 아마. 그러나 이제 고민할 수 있어요. 항상 모른다고 해서 아는 것만 배우면 그 공부 아니지. 항상 새로운 것을 막 이게 넓혀가서 여러분 영어 세계를 넓혀 줘야 됩니다. 헨스 용법. 명사, 형용사, 절을 유도하며 and를 come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까 thus와 아주 비슷하죠. Alcohol can cause liver failure and hence death. Alcohol은 간부전을 초래하여 그 다음에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명사를 이끌 수가 있다 했습니다. Hence, alcohol은 간부전을 초래하여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좋아요. The purse is handmade and hence very expensive. 지갑은 손으로 만들어졌다. 수공이 풉니다. 그래서 매우 비싸다. 형용사도 올 수가 있다.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잘 보세요. And hence 다음에 파고 없죠 이거. He has just got a pay raise. 그는 막 봉급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and 빼고 come up.
새 냉장고를 구입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crime is on the increase.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the need for more police, 경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의미로 하자면 더 많은 경찰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우가 동일한 구조로 봐야 돼. 그러니까 더 많은 경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 세미콜론이 오면 좌우가 동일한 구조로 봅니다. 만약 해석은 보인 대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 앞에 맞추면 찍고 해석을 찍었다. 그래도 해석에 카드가 없죠. 해석에 카드가 없어. 희한해. 안 했다며. 이건 근데 구두점이, 이게 보면은 구두점이 어떤 일정 규칙이 없는 것 같아. 잘 봅시다. 이 세 개를 잘 봅시다. I will go to Japan. 나는 일본에 갈 거야. 그래서 I will not be here in time for the party. 파티 시간에 맞춰 여기에 못 올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카운 찍고 hands, 세미콜론 찍고 hands 쓰고 카운 and hands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아무 규칙이 없어. 이거 보니까 hands는 내가 볼 때 규칙이 없어요. hands는 구두점의 규칙이 일정치 않아요. 명사가 왔을 때 카운 찍어도 되고 세미콜론을 찍어도 되고, 명사를 and hands 해도 되고, 조리 오면 hands, semicolon, hands, comma, and hands. 이거 어떻게 기억해? 나도 기억 못해. 그 hands는 그래서, 그래 뭐 그러므로다. 단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줘야지. 뒤에 명사도 형용사도 절도 온다. 그런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하죠. 자, 또 이제 가볍게 말을 해보죠. 말하면 이게 한글을 보고 말할 줄 알고 쓸 줄 알면 돼. 말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독해하면 되는 거지. 앨코올은 간 부전을 일으키고 따라서 죽는 건데, alcohol causes, alcohol can cause인가요? alcohol can 있었어 없었어? 그냥 causes는 can인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있을 때 할 수 있다 했어. 그러니까 alcohol can cause liver failure and then death and hence death 하면 되겠군요. 그 지갑은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The purse is handmade and hence very expensive. 그는 막 보급 이사를 갔다. He just got a pay raise. Pay rise 해야 됩니다. Pay rise. Pay raise and hence a refrigerator. 새로운 경우야? And a new refrigerator.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새 냉장고, 그 새 냉장고 샀다. 그렇게 되군요, 여기는. And hence the refrigerator. 보험금 이자를 받다. 그래서 그 새 냉장고를 샀다. 거기 이제 더가 붙어놨으니까, 그렇게, 뭐 해석해도 되겠고. 범죄가 증가했다. Crime is on increase. 경찰이 필요하다. And hence the need for more police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일본을 가는데, I will go to Japan. Hence, I will not be in time for the party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hence를 안 쓰죠. 말할 때는 다 so를 쓰죠. 다 말할 때는 so를 쓰지. 무슨 hence를 합니까? So does hence, therefore. Therefore는 쓰죠. Therefore도 쓰고, as a result도 쓰죠. Consequently도 쓰고. 근데 이제 이 hence를 말할 때는 안 쓰죠. Therefore 나오는 therefore. Therefore는 말할 때 쓰죠. Therefore와 moreover 용법, 부사로만 사용되므로 문장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Her car was bigger and therefore more comfortable. 그녀의 자동차는 등치가 더 컸다. 그래서 더 편안했다. 자, and therefore에서 구두점이 없습니다. 근데 he ran out of money. 그는 돈이 바닥났다. 그래서 이때는 car가 있죠. 보면 He had to work for a job. 그는 직장을 구해야 했다. 세미콜론을 찍으면 카머가 있죠? 세미콜론을 찍으면 카머가 있죠? 이 카머를 쓰면 and therefore죠? 근데 and therefore 다음에는 또 카머가 없죠. 희귀 희한의 게 말이지. 아휴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아유 머리 아파. 여기 봐보세요. 이거 봐봐. 얼마나 머리 아픈가 봐봐. 얼마나 머리 아픈가 봐보세요. 여기 보면 and hence 여기 보면 and therefore 여기 and 앞에 요 카모가 없죠. 원래 이 카모가 and 앞에 있어야 되는데 hence는 이게 없나봐. 이게 희한해. 원래 아 여기는 카모 없다. 없는 게 맞다 이것은. 왜냐하면 and 다음에 주어 없을 때는 카모 지금 안 돼요. N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 카모 찍으면 안 되고 N 다음에 또 주어가 있으면 꼭 카모를 찍어야 돼. 그건 확실한 의미였습니다. 예. 걔는 돈이 많았다. 그래서 직장을 구했다. 그런데 세미콜론 찍고 카모 찍고 카모 다음에 AND 쓰고 THEREFORE 다음에 카모가 없고 구두점을 잘 관찰해 주세요. 그냥 관찰해 줘. THEREFORE는 다 아는 거니까 THEREFORE는 그런 거로 다 아는 거니까 TOEFL IELTS 학생들은 구두점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Two of the workers were set. 그 직원 중 두 명은 해고당했다. 그 결과 Everybody went on strike. 모든 사람이 파업을 하였다. 파업에 들어갔다. 자, 얼마나 머리 아프냐. 나 지금 머리 아프시다.